우리 영화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을 겨냥한 우리 영화들이 속속 제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영화 모두가 흥행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백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99년 강재규 감독의 슈리 이후 한국 영화의 규모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우리 영화의 상승세는 급기야 천만 관객 시대를 연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림에서 정점을 이뤘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자신감을 얻은 한국 영화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대규모 제작비를 들여 해외 로케를 감행하는 영화들을 하나둘씩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작 영화들이 최근 들어 불기 시작한 경기 침체와 극장가의 불황으로 흥행 전선에 이상이 생기면서 한국 영화의 위기론을 거론하는 목소리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남극일기의 경우 송강호와 유지태 두 스타의 만남뿐 아니라 뉴질랜드 올로케를 마친 야심작이었으나 6월 초에 간신히 100만 관객을 넘기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부다. 일본 현지 로케와 설경구의 투혼으로 화제가 됐던 역도산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촬영을 감행하고 있는 블록버스터는 많이 있습니다. 데이지는 해외 로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천군과 청현은 해외 로케를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급속한 냉각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제작비가 투여된 해외 로케물이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홍콩 영화계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영화가 나가는 방향을 보면은 좀 문화적인 마인드, 저는 이제 문화를 기본적으로 더불어 함께 나눈다, 공존의 그 입장에서 보는데 지금은 완전히 저기 그 제국주의적인 그 적자생존 논리로만 지금 가면서 남들은 살건 맞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논리가 지금 지나치게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지금 제작비가 커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도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가 하는 거죠. 영화의 어떤 부실과 상관없이 나는 받을 만큼 받겠다, 챙길 만큼 챙기겠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문제 되죠. 그리고 그 영화가 계속 부실한데 한국 관객들이 계속해서 우리 관객들이 사랑해 줄 리는 없고요. 뭐 한 가지 짚어야 될 건 홍콩과 한국은 다릅니다. 홍콩은 그 자국의 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해외의 시장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해외 로케를 동반한 대작 영화 제작 열풍과는 달리 현재 내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영화들은 중소규모의 영화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 초에 개봉했던 마파도와 마라톤을 들 수 있습니다. 연애술사나 연애의 목적 역시 비교적 소규모 제작비를 들여 높은 효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규모의 영화들이 해외 영화제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한국 영화의 제작 관행도 블록버스터와 중소규모 영화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성은 말이죠. 네. 큰 영화들, 지금 말한 대로 큰 영화들과, 아까 말했듯이 큰 영화들과 정말 10억 전후의 저예산 영화들과, 그 다음에 20억에서 40억대 중간 규모의 영화들이 적절히 포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영화 20% 이내, 중간급 영화 50%에서 한 60%, 그 다음에 작은 그 저예산 영화 한 20% 전후, 그리고 그 영화들이 그 규모에 걸맞는 정도의 성공을 그 비평적으로나 흥행적으로 이뤄내는 것. 홍콩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수 시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해외 시장 개척은 그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제작 형태의 영화들이 어우러져 내수 시장의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 영화계의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